안녕하세요. 협재일분 아저씨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도 캠핑을 하러 나왔어요. 예, 여기는 유명한 곳이죠? 예, 대부분 다 아실만한 곳입니다. 유명한 캠핑 할 수 있는 캠핑장은 아니죠? 예, 캠핑장 아니고 유명한 노지에 캠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즘에 일기예보 되게 잘 맞춰요. 예,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온다더니, 예, 계속 오고 있네요. 다행히 지금 뭐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라서 조금 보슬비라서, 예, 좀 비가 아직 많이 오기 전에 덜올때 지금, 예, 타프를 미리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이거 칠 거예요. 이거 타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예. 힐레베르그 20XP 타프입니다. 유명한 타프죠. 구하기 정말 어렵다는, 뭐 한때는 신품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도 구하기 어렵대요, 요즘도. 근데 뭐그 얼마 전에 모 사이트에서, 예, 이게 물량이 풀려가지고 조금 구하기가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도 나오자마자 계속 품절되는 타프입니다. 요거는 따로 그 뭐야, 뭐 파우치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고, 이 타프 자체가 주머니입니다. 힐레베르그 20XP.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 자체가, 이게, 예, 이게 타프예요. 타프가 이렇게 되는, 예, 되는 타프죠. 주머니가 같이 있는. 예. 요게 4m 40. 4m 40이고, 가로 4m 40, 세로 4m 40. 이게, 그리고, 무게가 1.9kg. 아무것도 없어요. 예. 팩도 없고, 볼대도 없는, 그냥 순수한 타프만 해서, 이게 뭐한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 초반까지 가는, 중고 물품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중고도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작년에 아주 아주 운 좋게, 싸게 구했습니다. 운 좋게 23만원에 중고로 누가 내놨더라고요, 물건을. 그래서 운 좋게 구했고요. 요즘도 이걸 구하시려고 하면은 신품이 한 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힐레베르그 20XP 타프를 지금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잠깐만 자세를 이쪽으로 바꿔볼까? 예, 이렇게 쫙 펴놨죠. 3m 40, 4m 40. 자, 팩을 박아보겠습니다. 저는 30cm 팩을 박을 거예요. 오늘 뭐 바람 많이 안 부니까 30cm 팩으로 박겠습니다. 뭐 모서리, 양쪽 모서리에서 한 발짝 반 정도? 45도 각도로 한 발짝 반 정도로 해갖고 그냥 박아줄게요. 너무 세게 박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대충 할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원래 다 묶여서 나오거든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다 이렇게 빼갖고 정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뭐 성격이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있는 대로, 예, 걸어놓고 다닙니다. 그 어떤 분들은 타프가 이게 땅에 끌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조심조심해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저는 성격상 그렇게 깔끔 떠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저쪽도 내가 나오려나? 이쪽도 박아보고. 뭐 하나 반 정도? 하나 반 정도 45도로 박아볼게요. 비가 와서 땅이 좀잘 박히네요. 예. 뭐, 양쪽 끝났고요. 이쪽도 박아볼게요. 그러니까, 나오는구나. 자, 이게요, 솔직하게 지금 뭐, 제가 쓰고는 있지만, 뭐, 이게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타프들
블랙 코팅이 제일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타프가 사실 덥지 말라고 치는 거잖아요. 여름에 그늘 만들려고. 근데 이 타프는 더워요. 차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는 막아주죠. 굉장히 방수력이 좋은 타프라고 해요. 소재가 방수력이 좋기 때문에 비는 잘 막아주는데 차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블랙 타프니까, 블랙 타프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왜 비싼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메이커 빨이 아닌가. 메이커 값? 네. 솔직히 다른 탑도 차광 블랙 코팅 된 것들도 한 20만 원, 20에서 30만 원 사이면 좋은 건 하는데, 이거는 네. 블랙 코팅도 안된 것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저는 쓰고 있어요. 아마 이게 모양 때문일 것 같아요. 모양이 이뻐서. 보는 사람마다, 와, 저거 힐레다! 그리고 다 알아버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타프를 쓸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서 제가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우위. 우이라고 하면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네, 우비라고 할게요. 이게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교 우이죠. 일반 우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이게 군용 물품은 밖에서 거래를 하거나 입으면 큰일 나죠. 네. 제 거는 똑같이 만들어진 비슷하게 만들어진 중국산 네, 하나 구해서 입고 있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볼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볼대가 미르카 제품이거든요. 힐레베르그는 볼대가 안 나오니까 따로 구매한 겁니다. 길이를 모르겠네요. 아, 요만해요. 이게 몇 파이야? 22파인가? 뭐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슬라이드 볼대입니다. 슬라이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올리 구멍 구멍 있어요.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대로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이야, 왜안 나와. 네. 구멍대로 올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이가 보여요. 높이가 오늘은 바람이 별로 안 부니까 한170 정도, 사이드 볼대를 170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70. 저기부터 끝에부터 해볼게요. 자, 170에 세워놓겠습니다. 네, 너무 좋나? 자, 170 높이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사이드를 네 개를 다 세울 거예요. 야,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볼대를 보이실라나? 슬라이드. 이거를 170에다가, 뭐 상황에 따라,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쁠 때는 최대 190까지 되네요. 190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볼대인데, 저는 170에 맞췄습니다, 오늘은. 이게 그 똑같은 제품인데, 유명 브랜드, 코모 브랜드는 이 가격이 두 배, 세배 하더라고요. 저는 미르카에서 샀고요. 이게 한만 몇천 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얼마 정도 하는지. 이제 두 개를 세워놨죠? 자, 저쪽도 세울게요. 네 개다. 뭐, 처음엔 대충 세우는 거죠. 나중에 텐션 잡아주는 거니까. 이야. 자, 마찬가지로 170. 이게 높이는 상관없어요. 어디는 높게 하고, 어디는 뭐 170하고, 어디는 뭐, 150하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는 170 정도로 다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또 170을 맞춰볼게요. 170.
자꾸 백조집 백조집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 이게 이런 볼 때는 슬라이드 볼 때는 이게 모래가 안 끼게 조심하셔야 돼요. 모래가 끼면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요. 빼기가. 뭐 이렇게만 해놔도 예 어느 정도 타프의 모양은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모양을 줄 겁니다. 자, 이 볼대는 센터 볼대인데요. 센터 볼대. 예. 이거는 이제 너무 두껍고 338이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거 한 몇 한 250 정도 할까요? 자, 260 해야겠다. 260 맞추고 이건 두 개를 분리형이에요.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슬라이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는 네. 우와 이 구멍에 맞춰서 껴주면 되죠. 네. 자, 270 아, 200 몇이야? 260에 한번 해볼게요. 네. 가운데다가 우와, 너무 높나? 너무 높였나? 250? 250은 해야지. 250 할게요. 250에. 250. 오케이. 250 하고 이 가이드라인 묶어놓은 거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 이게 묶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라 얘도 이제 박아주면 되겠죠, 땅에다가.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얘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라서, 예, 네, 잘 되고 있네요. 이게 또 힐레베르그, 이게, 다른 것보다 모양이 이뻐서, 쳐놓고 나면 모양이 정말 특이하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좋네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 저 이거 지금 우비를 살짝 추울 수도 있는 날씨인데 우비를 입고 있으니까 우위를 입고 있으니까 예, 춥지가 않아요. 뭐 한 요 정도? 예, 센터를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팩을 박아야지. 오늘 뭐 안 추우니까 그냥 30cm 바람 안 부니까 30cm로만 끝낼게요. 전체를 다. 이거는 안으로 넣어야겠죠. 이렇게.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소외를 깃들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땅에다가 볼 때는 뭐 아시겠지만 45도 정도로. 자, 완전히 다 박을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남겨놨냐면 아니구나. 안 보이겠구나.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카메라를 옮겨볼게요, 옆으로. 예. 얘를, 가이라인을 옆에를 더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힐레벨그 특유의 이쁜 모양이 나오죠. 볼 때는 깊게 안 박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깊게 박아줄 거죠. 다 잡아주고. 자, 저쪽도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땡겨주고 모양을 잡아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250에 맞출 거예요. 250에 으쌰. 아이고, 245다. 오케이, 맞췄고요. 먼저 가이라인부터 풀어줄게요. 아까 높은 데서 하니까 티가 나가서 힘들더라고.
자, 타프가 이렇게 생각보다 치기가 간단해요. 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는 뭐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때는 뭐 동서남북해서 뭐 해 뜨는 방향, 뭐 해 지는 방향, 뭐 바람 타는 방향 다 생각하고 치는 건데, 저는 뭐 원래 인생이 대충 인생이라, 예. 대충 합니다. 예. 가운데, 예. 내가 보일라나? 카메라에? 자, 볼 때 다 팍, 팍, 박아두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 걸어주고, 그래서 걸어주고, 걸어주고, 매듭도 다 미리 좀 해놨어요. 이렇게 편하게. 이게 지금 누가 찍어주면 좋겠는데 혼자 이거 다 하려니까 뭐 좀 그러네요. 잘 안 보여줘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폴대를 체결을 할게요. 구멍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지? 아일렛이라 그러나? 자, 아무튼 뭐 대충 모양은 나왔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대충 쳤어요. 이제 모양만 잡아줄게요. 아, 모양만 똑바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텐션은 조절하기 나름인 거죠. 오케이, 이 정도? 이게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마운트 해머라고 인터넷에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망치인데요. 요거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저 황동 망치가 아니고 요건 마운트 해머라고 좀 싸고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쓰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무게 상관없이, 예, 튼튼하면 장땡인 사람이니까 튼튼하고, 예, 이렇게 이런 걸로 튼튼하게 씁니다. 대충 뭐 이제 모양만 잡아줬어요. 이따가 스트링을 가지고 텐션을 주겠죠. 좀 이따가. 자, 마지막은 스트링을 당겨주는 작업이죠. 아, 스토퍼를. 스토퍼만 잘 당겨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모양이 잘 잡혔죠. 독도 이제 마지막에 세워주면 얘를 너무 내가 해놨구나. 조금 풀어줄게요. 이 정도. 자, 근데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자, 2m50 몇이야 여기? 175.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니겠죠 사람들. 걸리지 않고. 근데 이제 다 끝났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욕심을 더 내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가 이 부분이 좀 그렇죠? 허전하죠? 그리고 바람 불면 좀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옆에를 더 박을 겁니다. 그냥 빗길, 지금 비도 오니까 빗길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타프가 이쁘긴 이쁘다. 이게 스킨이 막 울퉁불퉁 막 쭈글쭈글 하거든요? 근데 펴놓으면 팽팽하게 소리가 나. 이 소리 들리나? 아직 안 들리는구나. 이 소리가 이뻐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강변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을 안 타게 이쪽을 낮춰줄게요. 이렇게 낮춰주면 바람을 안 타겠죠? 텐션은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줄게요. 텐트.
리프 이런 애들 생명은 각이죠. 각. 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각 잘 나오게 여기까지 마무리를 두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저쪽 끝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또 30cm. 오늘은 30cm로 끝낼 거야. 30cm 팩이 받기가 힘들어요. 받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드니까 그냥 요즘에 요령만 생겨가지고 내가 빠져갖고 이러고 다닙니다. 자, 이거 박아주고요. 가운데 요거 가운데 옆에 있는 사이드 가이라인들 얘네들도 팩 하나에다가 같이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스트링을 당겨주면 모양이 나오겠죠. 스토퍼를 당겨주면. 그래, 이 모양이 나와야지. 팽팽하게. 팽팽해졌죠? 팽팽, 팽팽. 각이죠, 각. 이렇게 빗길이 쫙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가 고이지 않고 막고 쑥쑥 떨어져 내리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아, 여기까지. 가운데 여기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이게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젠드색도 있고 밀리터리 색도 있다는데 솔직히 밀리색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고요. 제일 비싸대요. 그게 제일 구하기 어렵고 밀리색이. 그리고 샌드색은 뭐 가격 차이는 없지만 뭐 요 그린색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구하기는 쉽다고 하네요. 인기가 그린색이 제일 많대요. 저는 이거를 운 좋게 구했습니다. 장비 운은 내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보고 이거 뭐 돈 주고 사시는 분도 다 있겠지만 만약에 나보고 그 돈 주고 뭐 45만원 뭐 50만원 주고 이거 사라 그러면 나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내 돈 주고 사라면 안 살 것 같아요. 네. 좋은 거는 맞는데 글쎄요. 저는 가성비충이라서 그렇게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끼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돼지무게 진주목걸이겠죠? 제가 장비에 그걸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스토퍼까지 다 당겨서 텐션을 주니까 확실히 네. 아까보다 모양이 이뻐졌네요. 우와, 오케이.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지. 우, 안 움직여요? 오케이. 얘 좀 삐뚤어졌다. 이샤샤샤샤샤, 우, 꼼짝도 안 해요. 잘 터졌어. 꼼짝도 안 하네. 야! 으아! 텐션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아주 뭐 심한 바람 부는 거 아니다. 바람 불어도 물론 버틸 수 있습니다만 바람 불 때는 이거보다 좀 높이를 낮게 쳐줘야겠죠. 네. 바람 불 때 아니라면 아주 심한 바람만 아니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끄떡없는 네. 그런 타프입니다. 햇빛에는 조금 힘들어요. 네. 블랙 코팅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내베르그 20XP 뭐 10XP도 있고요. 20U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XP가 왜 좋은 건지 왜 비싼 건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자, 이게 실내베르그 20XP 설치를 완전히 마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
이쁘죠? 빗길을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비가 떨어지면 이제 고일 틈이 없죠. 이렇게 막고 쭉 흘러내리게 빗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쪽도 더 당겨주면 모양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 굳해요. 지금 뭐 모양 잘 나왔는데 이거를 더 당겨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힐레베르그 20XP 타프를 설치를 마쳤습니다. 뭐 폴대 높이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하시는 그런 가변형 볼대, 슬라이드 볼대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놀 겁니다. 볼대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아무튼 뭐 힐레 20XP 타프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상 혓짧은 아저씨였습니다. 아 진짜 발음 안 돼. 구독 좀 눌러주세요.